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찡입니다. 오늘은 고기질이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크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자, 쿠킹박스 제품이에요. 이 안에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위메프에서 구매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쿠킹박스 회사 마이셰프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500g에 2인분이랍니다. 저는 이벤트 특가할 때 구매했기 때문에 7,750원 주고 아주 저렴하게 잘 구매했고요. 자, 이벤트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날짜로 구입을 하신다면 저랑 똑같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바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꽈리고추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스테이크 소스 같습니다. 생와사비가 들어있고요. 버터가 들어있습니다. 알감자인데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올리브유. 돼지고기는 국내산 안심이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즈닝이 들어있네요. 자, 바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기에 올리브유랑 시즈닝을 입혀줄 거고요. 자, 고기 손질이 끝났으면 야채를 이제 손질해 줄 거고요. 알감자, 꽈리고추, 대충 자, 팬을 달궈 줄 거고요. 자, 달궈진 팬 위에 버터를 넣어줄 거예요. 자, 버터 위에 야채를 자, 이제 대망의 스테이크를 올려주겠습니다. 자, 고기는 센 불로 앞뒤로 해서 1분씩만 구워줄 거고요. 익은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줄 거고요. 자, 스테이크 소스를 뿌려주고요. 제가 달짝지근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스테이크 소스는 최소한만 뿌려줄게요. 자, 파슬리로 고명을 내줄 거고요. 자, 이런 요리 끝! 자,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생와사비 조금만 올려서. 소스는 조금만 뿌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많이 달달합니다. 와사비 듬뿍 올려서. 와사비를 너무 많이 올렸나봐요. 눈물, 콧물 다 나고 있어요. 자, 조금 느끼해질만 하면 꽈리고추 한 번씩 먹어주고요. 자,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니까 감자가 정말 맛있네요. 술을 부르는 이 맛. 자, 잔을 제가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건데 따라 하시진 마시고요. 오랜만에 하는 건데 될까 모르겠습니다.
되네요. 자, 평소에 안 하던 짓 했으니까 안주를 이제 잘 챙겨 먹어야죠. 정말 정말 오랜만에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먹어봤는데요. 괜찮습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너무너무 좋고요. 자, 그럼 저는요, 다음에 또 맛있는 먹거리와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굿바이. See you again. 요거 챌린지 한번 가볼까요?